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용섭 광주시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어서 민주당 공천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대선이 끝나고 폐현수막 수만 톤이 발생한 가운데 수거용 포대나 장바구니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광주 전남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순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신고를 꺼렸던 광양 지역에서 뒤늦게나마 화해와 치유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한 추진력과 정무적 리더십으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며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주의 밀린 숙제의 답을 6개월 안에 내놓겠다며 경쟁자인 이용섭 시장도 정면 겨냥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4년 전 광주시장 경선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제는 사람과 정책, 미래 방향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며 다시 한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달라진 강기정, 준비된 강기정이 당당하고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강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전반을 경험했고 이제는 여야를 넘나드는 정무적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권에서 야도가 될 자신의 강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주 발전은 일자리보다 산업에 있다며 자동차와 AI 산업에 더해서 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미래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5개 신산업 지구와 5개의 신활력 지구로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 주도형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강조했는데 골목 상권 진흥원 설립과 이제는 됩니다와 같은 생활 밀착형 현장과 소통하는 공약 20개를 차례로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등산 개발과 전남방직터, 지산 IC 등 광주시가 눈치 보고 회피하고 있는 밀린 숙제를 임기 시작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고 군공항 이전은 임기 4년 안에 도장을 찍겠다며 경쟁자인 이용섭 시장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다음 주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누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실천 가능하게 시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외부 인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뽑기로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는 광주의 대학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여성 50%, 외부 인사 30% 이상을 포함해 20명 내외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릴 예정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다시 방문해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1일 광주 방문 때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순연됐던 광주시민 감사 인사 행사를 열고 조선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당 독점의 호남 정치 구도를 깨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린 가운데 먼지도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당분간 이 먼지가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비말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의 먼지를 막을 수 있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현재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당분간 한낮 기온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현재 구름이 가득한 상태고요.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더 맑은 날씨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선거철이 끝나면 후보들의 현수막 등 각종 선거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치단체들이 폐현수막 재활용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는 더 많은 현수막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선거 문화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한 광주 북구 주민들이 장갑을 낀 채 재봉틀 작업을 이어갑니다. 박음질을 해야 할 소재는 다름 아닌 선거용 현수막. 선거철이 끝나고 버려진 현수막 중 일부를 재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활센터 한 곳에는 버려진 현수막들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재단과 미싱 작업을 통해 이렇게 새로운 가방으로 재탄생합니다.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진 가방은 시장, 마트 등 다양한 곳에 전달됩니다. 광주 서구 자원봉사자들은 폐현수막을 입고 입구에 고무줄을 달아 커다란 재활용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현수막이 지역에서 다시 자원화될 수 있는 수거 시스템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이번 20대 대선에서 버려진 현수막은 환경단체 추산 10만 5천여 장. 곧 치러질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선 때보다 3만 장 더 많은 현수막이 버려질 예정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6월 달에 지방선거 때는 여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후보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선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을 넘어 총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오염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활용이 되더라도 그 수량이 매우 미비합니다.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이 폐기물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선거철마다 막대한 양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폐기 처리되는 상황이 고질병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종부세 100억 6,300만 원과 재산세 17억 3,600만 원을 냈습니다. 통상 학교 부지는 종부세 감면 대상이지만 건물 한 채만 지어진 채 개교를 준비하다 보니 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일단 종부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뒤 법적 검토를 거쳐 조세 불복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현장 소장과 전무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붕괴를 유발하고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동구 동명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편의점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사고로 70살 여성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편의점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차가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가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소방차 길터주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양정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목포 상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다급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지만 줄지어선 차량들은 비켜주지 않습니다. 경적을 울려도 요지부동, 결국 소방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해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 우리 목포 시민들 의식이 너무 좀 그 크락션까지 막 빵빵빵빵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꿈쩍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 뒤에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라도 해줬을 텐데 좀 많이 아깝더라고요. 목포 소방서가 소방차 길터주기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소방차 길터주기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소방차에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소방차가 이동 중에 길을 비켜달라는 방송을 합니다. 화재 출동 중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은 피항 또는 갓길 정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도 소방차가 경적을 울려도 차량들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도 소방차 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소방차는 아찔하게 피하면서 지나가야 해 속도를 낼 수도 없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은 7분. 지난해 전남에서 소방차가 7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59%,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섬마을 화재를 감안해도 10건 가운데 4건은 골든타임을 놓친 셈입니다. 현장 도착에 1, 2분의 차이가 화재의 화세를 키우고 줄이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옆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보가 아닌 의무이고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소방차 길터주기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물류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이 러시아 무역, 금융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직간접 교역을 하고 있는 광주 전남 업체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업들은 대금 결제가 지연, 중단되거나 물류 공급 차질, 국제 금융 리스크 확대로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화가 될 경우에 수출입 제재라든가 거래가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 향후 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 운수업 등 6개 분야에 668억 원을 투입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비용과 수출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고 기업마다 3억 원의 특례 보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유가 상승과 사료 가격 폭등에 따라 농어가에는 면세유 유류비 인상액 일부와 사료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버스업계에도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민들과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유관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여수 순천과 함께 가장 큰 피해 지역이었던 광양에서는 정작 피해 신고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리산 빨치산의 근거지였던 백운산 일원이 중심이 돼 한국전쟁으로까지 연결됐던 이념적 갈등이 아직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하면서 발생한 여순 사건. 여순 사건으로 민간인 등 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6월 말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피해 조사가 시작됐지만 유독 광양 지역에서는 피해 신고가 저조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피해 신고가 모두 500여 건이 접수됐고 여수 160여 건,
순천 100여 건에 이르고 있지만 유독 광양만 19건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광양 여순 사건 시민연대는 여순 사건으로 촉발된 극렬한 이념적 갈등이 빨치산 전남 도당의 근거지가 된 백운산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으로까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유독 깊게 자리 잡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독 광양 지역에서만 그동안 유족회 활동이 자리 잡지 못하고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것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언 체력 같은 경우도 사실 힘들고요. 지금 사실조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확실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때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분위기 속에서 홍양시도 이제 여순 사건이 더 이상 가슴속 깊이 묻어야 할 아픈 기억이 아닌 진상규명을 통해 치유해야 할 우리 역사의 한 단면임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광양 지역의 여순 사건 전문가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여순 사건 바로알기 사업, 여순 유적지 현황조사 등 문화 교육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광양에서 개최될 여순 사건 위령제 전에 위령탑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이 봤지만은 또 특별하게 위령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령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도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편성을 해서 이제 용역을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도 추진하고요.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 가슴속 깊이 묻어둬야만 했던 오랜 아픈 기억들을 털어내고 화해와 치유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제 광양 지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광주 동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전 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동구는 지방행정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입신만을 생각하는 인사들이 단체장을 맡아 추락을 거듭했다며 위기의 동구를 바꾸기 위해선 경험 많은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구처와 연계해 지역 발전을 이뤄야겠다는 일념으로 동구청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난실 전 청와대 제대개혁 비서관이 광주시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가 일궈온 지난 12년의 혁신을 이어감과 동시에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사회 협력을 구정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산 나주 등 100만 메가시티 광산과 광산경제문화재단 설립, 광산 도시농업 6차 산업화 구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병노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이 새로운 담양을 만들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담양군수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병노 전 국장은 40년 동안 담양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군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며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광주시는 오영걸 정책기획관을, 전남도는 강상구 기업도시 담당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인 5월 10일까지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에서 활동할 예정이고 지역별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앞서 인수위는 광주와 대전, 전남 등 전국 시도에 3급 공무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른 가운데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 이 먼지가 금방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먼지를 막을 수 있는 KF80 이상의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4, 5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현재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 이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구름은 가득한 상태입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더 맑은 날씨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에서 5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10도에서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신한 5도로 출발하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11도,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1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날은 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